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화제가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조선주 오늘 상당히 강하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석유 기업 쉘이 대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을 발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사례를 내비쳐 본다면 대형 선박 한 50척 정도 그 이상도 선박 발주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우리 조선주들 혹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과거 사례를 미루어 본다면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수주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몰리면서 최근 들어서 흐름, 뭐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이 8% 넘는 강세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5% 이상 상승세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임 참 좋네요. 자, 게임주들 가운데서는 위메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게임 업체들 하나씩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가 5%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세계 게임 전시회죠. 지스타에서 이 대표가 내년도 게임 출시 관련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내년도 한 게임 3개 종류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카루스 모바일 버전의 경우는 1분기 중에 일본 진출 시도하겠다. 포기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게 봐도 될까요? 23,600원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한진그룹주 볼게요. 오늘 그룹주들 난리가 났죠? 한진칼 16% 급등, 대한항공도 3%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가 한진칼 지분 9%를 끌어들였습니다.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경영권을 침해를, 그 공격을 받은 거죠. 한진그룹 입장에서는요. 근데 주주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가담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실 짠물 배당으로 유명했었던 그리고 너무나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었던 한진그룹을 탈피시켜주지 않을까. 이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어서 바이오주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은 20% 이상으로 지금 상승률이 집계가 되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매매 거래 정지 이후에 시장에 들어왔던 바이오주를 향하던 그 자금들이 모두 셀트리온 3인방으로 쏠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보다도 헬스케어 제약 쪽으로 더 매개가 쏠리는 모습이고요. 이 둘은 4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어제도 SM에 대한 시각을 챙겨봤는데 오늘도 잘 나가서요. 장중 신고가 또 기록했지 뭡니까? 3분기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외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장중 신고가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다른 시각은 없을까? 오늘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화장품주요. 토니모리 보겠습니다.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했는데요. 그래도 10%대의 상승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잖아요.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이틀 연속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 더 나아가서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3천당 제약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R&D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마다 이분 만나뵙고 있죠.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바가 간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뜹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쪽으로 정말 수많은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상은 헬스케어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네, 사실 3사는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유독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셀트리온보다는 그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쪽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워낙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면으로 보자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수급이 더 강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거래 정지 반사 수에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를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업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 심리가 이제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최근 5년간 5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해서 육성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싸면서 효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3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에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어닝 쇼크를 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1공장 증설 준비로 인한 가동률 하락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실적 쇼크가 일단은 나면은 증권사에서도 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도 많이 하향 조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4분기에는 실적 쇼크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오히려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예상치 만족 혹은 그 이상까지 성과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해외시장에서 거의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도 좀 진출하려는 준비들 하고 있고요. 주사 제품인 램시마 SC가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임상 3상 완료 후에 유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허주마에 대한 유럽 시장 매출도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림프종 치료에 쓰이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셀트리온이 램시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지만,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또 신약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쇼크를 저점으로 분명히 실적도 회복되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기대 눈높이는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더 심한 쇼크는 없을 것. 그리고 기대감도 상당 부분 살아있는 그런 쪽이고요. 셀트리온 그럼 3인방 모두 좋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어차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네, 오늘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수급이 많은 흐름을 보이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근을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그래도 오늘 상승폭이 적었던 셀트리온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아직은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는 왔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딱 맞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요 종목을 지금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고가였던 22만 9,500원을 돌려내는 23만 원 이상 정도부터는 매수를 하신다면 저선을 좀 뚫어줘야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종목마다 이게 그 상승 돌파할 때 사야 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할 네. 때 사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에 사시는 것보다는 돌파할 때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관점에서 23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셀트리온 차트였고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좋아요 투자 의견 듣고 갑니다. 다음도 제약주 하나 볼 텐데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일단 이슈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에게 그 국내 뭐 사모펀드인가요? 뭐 그쪽에서 200억 원 유치했다고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눈치긴 한데, 일단 주가 보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뭐 좋은 쪽으로 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파트너스로부터 200억을 유치를 했는데, 이 유치된 자금은 R&DS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금을 투자받은 방식이 전환사채 100억, 신주인 수권 부사채 100억입니다. 네. 전환사채라는 것은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신주인 수권 부사채라는 것은 나중에 신주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채권이 결국은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것을 염두에 놓은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채권을 발행했을까? 그것을 인수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향후 삼청당 제약의 주가는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기관 투자자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청당 제약의 주가 전망도 같이 한번 좀 밝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점안제를 비롯한 안과용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국내 안과용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안과 질환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앵커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 PC나 스마트폰을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
시기인 것 같아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저만제라는 건 이제 경기랑도 조금 무관하게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게 증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평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시장의 모멘텀만 한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안과 용제, 그 저만제가 몇 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적인 격차가 세요. 그런 만큼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출적인 이익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삼천단지약 보시면 이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이중 바닥을 찍고 돌파하려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한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 윗꼬리를 역시 완전히 돌파하는 시점에서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종가는 한 38,150원 예상이 되는데 한 39,000원 이상 정도 역시 이제 이전 고점을 뚫어내는 가격 정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5만 원까지는 열어 두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39,000원 이상 정도. 네. 5만 원 선까지 올라면 당연히 이제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과 차트상의 그 해석은 비슷하네요. 돌파할 때, 주요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 이 종목 눈여겨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뷰, 당연히 투자 의견은 좋아요였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주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화장품주들이 있는데요. 토니모리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화장품주를 사야 되는데 쉽게 움직일 것 같아서 이 종목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 어떤 시각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기는 한데 네. 토니모리가 특히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토니모리에 특별한 호재가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화장품주 수급이 유입되고 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수급이 쏠린 오버슈팅이지 다른 화장품주보다 좋아서 급등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 소비주의 분위기는 앞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뭐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잠깐 걸었었다라는 이슈로 이제 한한령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은 나쁘지 않게 유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적자를 못 탈피를 했어요. 지금 5분기 연속 적자고 3분기 연결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8억 원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 4분기 흑자 전환 여부도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승이 나와도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의 기대감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화장품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은 전체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이라면 무조건 좋아했는데 네. 지금 중국 내에서도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가 경쟁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화장품주가 실적 개선은 되겠지만 그 폭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화장품주의 상승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급등하면서 윗꼬리를 많이 단 걸로만 봐도 매물대를 굉장히 크게 소화하고 있다는 관점이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차트 흐름은 사실 다음 주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건 아니겠고 네, 화장품주를 사시는 거, 뭐 다른 종목 사시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성 부분으로 인해서 뭐 길게 가져가기도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립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토니모리 그리고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시각도 유효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SM 살펴볼까 하는데요. 엔터주도 참 많이 봤어요. 어제도 사실 SM도 진단하고 오긴 했는데요.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계속 52주 신고가 기록해서요. 네, 저는 엔터주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섹터고요. 3분기에 엔터주 대부분 실적 괜찮았고 4분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엔터사 대비 장점이 조금 있어요. 일단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JYP 엔터하면은 트와이스 얘기밖에는 안 해요. 다른 얘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빅뱅 의존도 굉장히 높았고 최근에는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거든요. 근데 SM 같은 경우는 뭐 엑소라든지 레드벨벳, NCT, 동방신기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엔터주보다도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NCT 차이나가 중국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NCT의 유닛그룹인데 지금 데뷔 전부터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한령이 조금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니까 타이밍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엔터주 전반적으로 동영상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죠. TV 채널 수도 많아졌고 유튜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이전보다 아티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높게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좋은 얘기들만 해주고 계셔서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갈게요. 그리고 한 뭐 지금 투자해도 근데 괜찮은 구간이에요. 달리는 말이 더 간다고 지금이라도 갈까요? 사실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의견을 드렸고 주가도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 윗골에도 좀 많이 달았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한 5만 원 정도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 뭐 그때 가서는 매수를 한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기다렸다. 이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이름 올려놨다가 추후에 한번 덤벼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의견 주신 종목 중에 내일장 탑픽 주신다면요? 네, 탑픽은 삼천당 제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렸고 만약에 매수 전략을 짜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39,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도 기억해두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삼천당 제약이었고요. 금요일장 마무리 앞두고 있죠. 안신 앵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재차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90선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2092선에 지수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1.24%의 오름세 68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전개한 결과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혹시나 모를 피해 우려해서 3개 지수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유독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2.52%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73%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중에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제한을 하면서 7.23%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0.85% 강세 흐름. 하지만 포스코 켄텍 3.38%까지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요즘 거침없이 내달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고 오늘 하루만도 서도 3.38% 하락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11월 16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코스피 상승폭 자체는 아쉬웠습니다. 장중할 때 2100선까지 터치하면서 앞으로 회복에 대한 심리가 엿보이나 싶었지만 마감 근처 와서 탄력을 잃어나가면서 0.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보기 좋게 상승하면서 1.28% 오른 690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한편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출하면서 상단을 제한시키기도 했죠. 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과 기관이 그나마 상승 쪽으로 매수를 하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이 415억 원, 기관 730억 원의 순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반대 수급이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나 혼자 사자를 외쳤다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 양 매도가 연출이 된 거죠. 수급 놓고 봤을 때 개인이 324억 원, 기관 285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은 578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UAE가 고위급 협의회를 원자력 관련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앞으로 수주 기대감도 모아졌고 협력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보성파워텍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웰크론 광원이라든지 현대중공업, 한전 KPS 종목들도 급등으로 시장을 마감했네요.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가 기다리고 있죠.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들어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은 배당 관련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왔고 4.49% 오름세를 보이면서 27만 9천 원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